막말로 내가 다 잘 살고 내 형제도 도와줘야지 이래야지 되는데 그래 힘들어 내가 조금씩 없는 거 쪼개서 해줄게 하면은 같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 아무 덕이 없어. 그리고 승부력이 강하다. 첫째는 승부력이 강하고 남한테 지구는 못 사는 성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0년 하반기에 또 선생님 좋은 띠로 뽑아오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 호랑이띠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생활력이 강해. 생활력이 강하고 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되겠다는 그 아까 승부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 이 호랑이띠들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저기려면 나를 보호해 여기서 물고 이런 영향은 있는데 약할지게는 나보다도 저기 사람한테는 엄청 약해. 그게 좀 호랑이띠들의 이제 이 성향이 단점과 장점이라고 보면은 되지. 절반 절반만 딱 하면 완벽한데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여리다는 거죠. 마음이 여리고 독하지 않. 이 저기 마이어 범띠들 치고 성격은 급한 면은 있지만 독한 사람은 못 봤어. 어떤 분장이야. 독한. 호랑이띠 분 선생님 보시기에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내가 한번 한 가지 목표를 정한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끝없이 노력하시는. 끝없이 노력하지. 끈질기게. 그냥 쉽게 해서 이 범이 그냥 뭐를 딱 물으면은 놓지를 않잖아. 죽을 그쵸? 때까지. 그런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확 성공을 하는데 과연 그냥 꽉 물어 뜯은 거 그냥 죽여야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유 불쌍하다고 놓으면 자기가 먹히는 거지.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대로 완벽하게 완벽성 있게 넘어가야지 되는데 조금 더 저 상대성을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조금 지고 이러고서 그러면야 좋지. 근데 그거를 응용을 하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로 물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리가 위태롭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려면은 내가 그대로 독해져 갖고 위험성을 줘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띠 분들이 마음은 또 굉장히 여리거든. 여리고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 아, 그래요? 초년에 고생한 사람이 많고 또 그만큼 고생을 했고 성장을 해갖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성격상이라 그랬잖아. 네. 성격상 갖다 이 꼭 뭐를 한다고 해서 끝장을 보는 사람은 성공률이 많은데 귀가 좀 그중에도 얇은 사람이 있잖아. 네네 그쵸. 아유 그 말을 갖다 내 마음은 아닌데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다 보면은 나는 자꾸 밑으로 적이 되는 거야. 막말로 내가 갖다 잘 살고 내 형제도 도와줘야지 이래야지 되는데 그래 힘들어 내가 조금씩 없는 거 쪼개서 해줄게 하면은 같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 아무 덕이 없어. 그리고 승부력이 강하다. 첫째는 승부력이 강하고 남한테 지구는 못 사는 성격. 그러다 보니까는 내 성격 때문에 내가 내풀에도 내가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람을 포옹을 많이 해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다른 사람들이 많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죠. 이 범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든 머리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완벽히 이렇게 짠 틀을 가지고서는 잘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성공을 한다. 그러나 지금 많이 힘들었던 분들 네. 자식한테는 끔찍하게 생각하시거든. 근데 자식이 내 마음을 따라주진 않는 건데 이제는 네. 자손도 좀 풀어줄 땐 풀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내 손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손들은 그러질 않거든. 그것만 이제 부모로서 다리만 놔줄 뿐 너무 자손들한테 얽매여서 하지 말라는 거. 아 너무 자손들한테 예예 예. 그것만 갖다 넘기면은 무난하게 넘어가고 또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이 운세는 네. 내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문이 열린다. 하반기 운이 좋은 거. 하반기 운이 좋아요. 특히 이제 5월생, 10월생, 8월생, 11월생 이런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주춤했던 것이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 이 사람들은 굴복이라는 건 없어요. 굴복이라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은
많다는 얘기야. 성공률은 많아. 그럼 올해 우리 하반기 호랑이띠 선생님, 아무래도 이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금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전의 운기도 되게 잘 풀 수 있을까요? 금전의 운기는 풀려놓고 단 이제 뭐 매매나 뭐나 할 적에 그것만 잘 좀 선택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내가 운이 열리면서도 거기에 함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두 눈을 확인을 하고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래 부동산이나 뭐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했으면 더 활동성이 있고 더 재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분들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오지랖이라고 그러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다 포옹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한번 생각을 했고 아니다 싶었으면 냉정하게 해야지 되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에 그래 한번 그냥 넘어가 보자 하면은 거기에다 큰 낭패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갖다 조절만 하시고 그러면은 그 낭패는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호랑이띠들이 개면연에는 그래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건강, 어느 누구나 다 건강이에요. 건강만 잘 챙기시고 특히 이제 폭주는 하지 말 것. 폭주에서 원인이 내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사고수가 끼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절대 한 잔이도 잡수고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거는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럼요. 그게 더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 따로 또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범띠 여러분들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